클레이 실장입니다. 오늘은 가로바가 왜 비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설명드릴 가로바는 바로 이렇게 생긴 승용차용 가로바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보통 가로바라고만 말씀드리니까 그냥 한 뭉치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게 대표적인 가장 긴 파,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. 그리고 이 삼각형 부분에 해당하는 풋이라는 게 들어가야 하고요. 이 풋에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,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. 이 부분이 이제 차량과 연결되는 차량 전용 키트예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미니, 아이서티, 모닝 이런 식으로 차량마다 다 다른 종류의 키트가 들어가요.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들이 다 제각각 책정이 되어 있어요. 이 가로바는 블랙 색상이라서 22만원이에요. 실버 색상은 3만원이 더 저렴하고요. 그리고 이 풋은 20만원이에요. 그리고 이 키트가 8만원이고요.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면 46만원. 니? 아닌데요? 50만원인데요? 아, 블랙이잖아요. 블랙은 50만 원이죠? 네. 네. 블랙 색상이라서 이세 가지 조합을 다 하게 되면 50만원이 되는 거고요. 실버 색상은 3만원이 더 저렴한 47만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승용차 가로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드릴게요. 안녕.